네, 먼저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귀한 시간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회를 맡은 아나운서 윤혜진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모시고 뜻깊은 자리에 함께하게 되어 영광이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행사는 세 가지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이 되겠고요. 점심 식사와 휴식 시간을 포함해 오후 6시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첫 번째 세션은 블록체인을 통한 디지털 라이제이션이라는 주제로 준비해 오신 얘기들 나눠볼 텐데요. 오늘 이 특별한 시간을 맞이해서 먼저 블록미디어 최창한 대표님께서 다가오는 디지털 시대와 디지털 자산 시장의 미래라는 주제로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블록미디어 최창환입니다. 블록페스타가 지금 2018년부터 시작해서 세 번째를 맞았습니다. 그동안 어떤 그 투기적 광풍을 지나서 이제 제도권에 이제 블록체인과 디지털 자산이 이렇게 진입하기 시작하는 그런 단계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특검법이 통과되고 이제 시행령이 거의 다 준비가 돼가고 있고요. 저희 블록미디어는 그 디지털 자산 시대를 갖다 활짝 여는데 작은 힘이라도 보태서 블록체인 기술을 통한 디지털 자산의 만개가 대한민국 경제가 발전하게 되는 퀀텀 점프를 할수 있는 그런 하나의 계기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업계가 그렇게 녹록한 환경은 아니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이 힘들 텐데 이렇게 참석해 주신 걸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저희들은 아무튼 그 작지만 꾸준한 행보를 통해서 블록체인 산업과 연관 산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을 갖다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코로나도 있고 어려운 때에 이 자리에 와주신 연사님들, 우리 신재훈 전 장관님, 그리고 우리 김영진 회장님, 그리고 박병구 이사장님 비롯해서 많은 분들에게 그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갖다가 드리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네, 블록미디어 최창한 대표님이셨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전 금융위원회 신재현 위원장님 모시고 디지털 금융시대를 대비한 규제와 업계의 대응 방안이라는 주제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신재현입니다. 시간이 제약이 있어서 제가 자료는 좀 준비를 해왔는데 간단간단하게 아는 내용은 좀 생략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오늘 주제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코로나 시대가 분명히 디지털 금융을 가속화시켰을 텐데 가장 중요한 변화는 화폐 쪽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쪽에 제가 오랫동안 몸담았던 전공 분야이고 해서 화폐적 관점에서 여러분과 함께 제 생각을 공유해 보자 합니다. 목차는 뭐 이렇게 있습니다만은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2, 3, 4세션에 중앙은행이 왜 디지털 화폐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가, 또 디지털 금융에 있어서 갑자기 크게 주목을 받기 시작한 자금 세탁 방지는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가? 제가 금융위원장 퇴임하고 나서 자금 세탁 방지 기구, 국제 기구인 FATF의 의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경험을 한번 공유해 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융 포용과 관련 디지털 시대에 어떤 역할을 할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와 디지털 확산은 뭐잘 아시는 것과 같이 어마어마한 인명피해와 어마어마한 사회적 영향을 주었고, 경제 쪽도 마찬가지로 세계 경제는 침체의 국면에 들어가 있고, 언제 반등할 것인지는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점입니다만, 국제기구는 대부분 2021년에는 반등할 것이다라고 보는데, 사실상 그거는 기존의 기저효과, 너무나 금년이 나빴기 때문에 내년도에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가봐야 아는 그런 것이라고 봐집니다. 아, 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코로나로 인해서 디지털 혁신이 크게 정착이 되고 있습니다. 아, 심지어 우리나라의 경우에 그 이 1000명 대상으로 한 리서치 조사에 따르면은 83%가 디지털 시대를 앞당길 것이다라는 그러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디지털 혁신이라는 것이 갑자기 코로나로 인해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과거에 1980년대에 퍼스널 컴퓨터로부터 시작이 해서 인터넷, 그 다음에 스마트폰, 그 다음에 2010년에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해서 이 코로나 사태가 나오면서 갑자기 이 디지털 금융에 대한 혁신이 또 디지털에 대한 전체적인 그 방향이 이 속도가 가속화됐다고 봐집니다. 하지만 이 디지털 혁신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이건 정부적인 정책 당국자의 시각으로 보면 긍정적인 효과도 있는 반면에 사실상 부정적인 효과도 이렇게 열거한 같이 상당히 있는 겁니다. 뭐 그 중에 금융 당국에서 보면 가장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금융의 안정성 부분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형식으로든지 규제와 어떤 제재, 통제를 하려고 하는 그러한 유인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혁신이 우리 생활을 많이 바뀌고 여러분 대면회의도 하고 오늘도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또 다른 디지털 기기를 통해서 저의 그런 강의를 보고 있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부분은 화폐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가 주제는 가상화폐와 CBDC라고 하는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 그 다음에 최근에 특금법 시행령이 제정이 되면서 내년 3월부터 제정이 되겠습니다만 자금 세탁 방지에 중점을 둔 디지털 금융에 대한 제재, 통제, 또 그리고 금융 포용이라고 하는 전 국민들이 디지털 혁신을 통해서 금융에 대해서 또 전 세계의 사람들이 금융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금융 포용이라는 그러한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가상화폐에 대한 이 블록체인에 기반을 둔 가상화폐를 왜 중앙은행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가라는 거죠. 사실상 그동안에 우리나라 금융 시스템은 중앙은행과 중앙은행의 신뢰를 백업을 하는 은행과 카드회사 등이 중간에 서서 여러 가지 거래의 신빙성을 보장을 해주는 그러한 보증체계를 갖고 있었다가 이제 블록체인이 등장을 하면서 그러한 중간에 어떤 은행이나 카드회사가 필요 없는 세상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중앙은행은 바로 중앙은행의 지갑을 열어서 여러분 모든 국민들의 지갑을 중앙은행에 둘 수 있는 그러한 뭐 심하게 표현하면 CBDC라는 그러한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이면에는 사실은 중앙은행이나 정부가 갖고 있는 통화주권 또는 이 지급결제의 어떻게 보면 장악 이런 것을 민간에게 줄 수 없다는 그러한 이 부분도 뒤에 깔려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제 중앙은행인 중국의 중앙은행에서 먼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전 세계로 어떻게 퍼져나갈지는 아직은 초 단계이긴 하지만 많은 중앙은행에서 연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가상화폐가 등장을 하면서 뭐 달러 시스템이라든지 또는 위안화 시스템이라든지 또는 한국의 원화 시스템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요소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뭐 시가총액을 봐도 그렇고 우리나라 4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도 굉장한 규모가 거래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지급결제 통화로 할 것이냐 아니면 자산으로서 디지털 자산으로서의 가치로 할 것이냐라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 보더라도 어쨌든 간에 가상화폐로 인해서 기존의 화폐 시스템이 상당히 도전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 조금
전문적으로 들어가서 중앙은행이 화폐 발행을 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시뇨리지 중에 시뇨리지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 원가가 거의 들지 않는 종이가 5만 원 또는 100달러로 팔릴 수 있는 그러한 시뇨리지 효과도 있고 또 지급결제 시스템을 통해서 여러 가지 금융의 질서를 안정화시키는 그러한 쪽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가상화폐가 이러한 부분이 도전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사례로 페이스북이 글로벌 디지털 화폐라는 리브라를 발행한 계획을 하자마자 뭐 어마어마한 중앙은행과 정부의 그 압력으로 인해서 디지털 화폐인 리브라를 사실상 포기하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의 중앙은행 총재건 재무장관이건 무조건 굉장히 가상화폐에 대한 어떤 그 거부 반응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러한 CBDC가 이제 연구가 시작이 되고 있고 아직은 굉장히 초보 단계입니다. 과거에는 이제 지폐라는 실물을 통해서 종이화폐를 통해서 이제 거래가 됐던 부분이 완전히 전자화되면서 이제는 세뇨리지는 사실상 중앙은행의 또는 국가의 특권이라고 볼 수는 없고 그 지급결제의 안정성을 중심으로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특징적인 것이 이제 스웨덴 같은 나라는 현금 거래가 거의 없기 때문에 자동으로 넘어가고 있고 우루과이나 튀니지는 지급결제 시스템이 안 됐기 때문에 가상화폐가 하고 있고 그렇죠. 그 상당히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고 따라서 중앙은행이 직접 지급결제 시스템에 옛날에는 카드 회사나 은행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지배하던 것을 이제 직접 지배하겠다는 그러한 의도 또한 있는 것이고 또 이러한 부분이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뒤에 제가 좀 심하게 표현하면 화폐 전쟁이라고 하는 기존의 위안화의 그 디지털 화폐의 위안화를 만들면서 달러 시스템에 대한 도전이라고 볼 수도 있는 그러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BIS가 이제 그 소위 이 머니 플라워라는 그러한 이제 그 그림을 그려서 한 건데 머니 플라워의 기본적인 거는 중앙은행이 발행을 해서 신뢰를 가져가느냐 모든 국민들이 다 쓸 수 있는 범용성이 있는가 디지털화가 되느냐 또 직거래 아까 얘기하신 중간에 어떤 기관을 통하지 않고 직거래할 수 있느냐는 이런 네 가지 중에 가장 중심에 있는 부분이 바로 중앙은행 디지털 토큰이라는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잠시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조금 장기적으로 보면 미국과 중국 간의 대결은 뭐 관세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그 경제 전쟁이 아니라 화폐를 누가 글로벌 화폐를 누가 가질 것이냐는 그런 화폐 전쟁의 하나로도 볼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누가 국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 가장 지급결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가 전 세계 지금 무역거래 한 85% 90% 정도가 달러화를 매개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중국이 어떻게 보면 디지털 화폐 중앙은행 화폐라는 통해서 이러한 시스템에 한번 접근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야심을 갖고 있는 그러한 부분도 있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갑자기 자금 세탁 방지가 각광을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디지털. 사실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중앙은행이나 국가는 굉장히 가상화폐가 보급되는 것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갖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우선 가치가 안정이 안 돼 있고 지급결제 수단으로 범용성이 생길 경우에는 중앙은행의 지급결제의 그 통제를 잃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디지털 화폐를 규제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뒤집어서 보면 자금 세탁 방지 AML이라고 하는 자금 세탁 방지를 통해서 이 디지털 화폐를 상당히 규제하고자 하는 그러한 욕구가 있고 그것이 굉장히 받아들이기 상당히 모든 나라에서 지금 이쪽에 받아들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뭐 간단히 얘기해서 뭐 사례가 있습니다만은 과거에
2017년도에 그 랜섬웨어 사례에서 그 비트코인을 통한 자금 세탁 그 사례가 있었습니다. 즉 봐줄 테니까 비트코인으로 보내라. 은닉성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세탁이 되는 그러한 쪽에 가상화폐가 이용이 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것이 계기가 돼서 FATF 제가 의장으로 있었던 FATF에서 이제 가상 자산에 대한 규제를 하기 시작을 했고 그 규제가 G20에서 채택이 되면서 우리나라의 특급법이라고 하는 가상 자산에 대한 그러한 그 규제법이 바로 FATF의 권고 사항을 거의 그대로 옮겨놓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간단히 얘기하면 가상자산을 취급하는 데는 은행과 똑같은 그런 자금세탁 의무를 주는 것이 바로 이 특금법의 주요 내용이고 FATF의 권고사항이고 G20의 권고사항이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트래블 룰이라고 해서 가상자산을 취급하는 사람은 이 가상자산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흘러가는 것을 기록을 해야 된다라는 그것이 만약에 이상 징후가 있을 때는 바로 FIU라고 하는 금융위원회에 있는 그 이 자금세탁 방지를 담당하는 기구에 통보해야 된다. 뭐 간단히 얘기하면 그게 트래블 룰이고 그것이 가상자산에 대한 기본적인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그 규제를 굉장히 정당성, 규제의 정당성이라는 것이 이런 자금들이 자금 세탁에도 이용이 되고 또 테러 자금에도 이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의를 제기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잠깐 설명했습니다만 내년 3월부터 이 자금 세탁 방지를 규제하고 있는 자금 세탁에 근거하고 있는 가상 자산을 규제하고 있는 특금법에 이러한 여러 가지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 가상자산 교환 거래소는 정부에 등록이나 신고를 해야 되는 것이 있고 그것이 이제 실명계좌랑 연결되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도 잘 제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최근에 이제 오늘 뭐 여러 가지 뒤에 보니까 그 주제가 많습니다만 그 DID 디지털 그 이 ID에 대한 그러한 여러 가지의 또 그 방법이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방법들도 역시 상당한 각광을 받고 있는과 굉장히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큰 반면에 또 여기에 대한 또 규제나 통제도 상당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얼마 전에 그러니까 2020년 2월에 파리에서 열렸던 그 FATF 총회에서 디지털 신분증에 대한 가이던스가 발간돼 참고로 한번 FATF 홈페이지 가서 읽어보시면 디지털 신분증에 대한 어떤 아직은 비구속적입니다만은 바인딩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상당히 이것이 나중에 가면 규정이나 또 심하게 얘기하면 또 법률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소지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하는 건 금융 포용 문제인데 디지털 지금은 어떻게 보면 디지털에 대한 긍정적인 그런 부분이 바로 금융 포용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쭉 보면 전 세계 은행 계좌를 갖고 있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17억 명이나 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은행 지점을 찾아가지 않고서라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디지털 화폐에 대한 따라서 아프리카나 아시아 쪽에 있는 그러한 나라들은 어마어마한 이 디지털 화폐로 인한 그 혜택을 받고 있고 또 디지털 가상자산, 디지털 금융을 연구하는 또 거기에 사업하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의 확장성이 굉장히 커진다고 봐집니다. 예를 들어서 뭐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는 케냐 통신인의 그 엠페사라고 하는 그러한 디지털 모바일 회사죠. 모바일 그러니까 소액 송금 우리나라 뭐 카카오페이 이런 네이버페이 같이 이렇게
하는데 어마어마한 지금 성장성을 보이고 있고 인도네시아에 엄청난 많은 섬이 있는데 거기에 지점이 없으니까 인도네시아에서도 섬마다 이런 그 제가 뭐 이름은 까먹었습니다만 엠페사 비슷한 그런 가상 앞에 또 이런 쪽에 굉장히 많은 그 활용이 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제기구에서는 굉장히 금융 포용에 대해서 이 디지털 금융 또 뭐 가상화폐를 이용하던 안 하던 이런 쪽에 적극적인 반면인 동시에 이 선진국에서는 굉장히 다른 측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노인이나 이런 디지털 문맹에 있는 사람들이 과연 이러한 정보 격차를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라는 것도 큰 이 주제 중에 하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한 우려도 굉장히 갖고 있죠. 뭐 저소득층이라든지 또는 장애를 갖고 계신 분이라든지 뭐 특히 노인분들 이런 분들 은행에 가서 직접 해야 되는데 지금 은행 지점은 다 없어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이러한 디지털 금융을 활성화할 것이냐. 또 후진국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야말로 굉장히 좋은 좋은 방법이죠. 과거에 우리가 이 저개발 국가가 원천이라고 하는 해외 근로자들이 송금 해주는 그런 송금 수수료가 기존의 은행이나 머니 그램 이런 데서 송금 회사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수수료를 띄웠는데 지금은 이제 디지털 금융이 되면서 이제 바로 갈 수 있는 송금 이런 것들이 이제 선진국과 후진국 간에 또 어떤 충돌 문제도 또 생길 수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뭐 맺은 말은 이제 그냥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솔직히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기득권이라고 하는 중앙은행과 은행, 카드 회사, 기존의 금융 질서를 담당했던 그 기득권의 금융 이 기관들과 크게 보면 그다음에 이제 지금 새로이 올라오는 디지털 금융에 대한 금융 그 블록체인 기반으로 하는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충돌 이런 것들에 정부가 어떻게 이 적절히 대응하느냐가 앞으로 관전 포인트인데 솔직히 제가 오랫동안 금융 업무를 하고 규제 담당 업무를 했습니다만은 굉장히 어려운 그런 난제에 있다고 봐집니다. 근데 제가 여기 계신 분들한테 이제 마지막으로 맺은 말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이러한 디지털 금융과 가상화폐에 대한 어떤 그 이 정확한 정보가 정책 당국자들한테 잘 전달이 되지 않고 있다는 그러한 부분도 좀 염두에 두시고 이러한 가상화폐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선입관 이런 것들에 대한 블록체인에 대한 막연한 또 기대감 그렇지만 가상화폐에 대한 엄청난 또 적대감 뭐 이런 것들이 다 이게 어떻게 보면 가치가 충돌되는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정책 당국자들과 일반 국민 또 이런 그 이 주변에 어떤 그런 홍보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제가 나름대로는 이제 우리 후배분들한테 많은 이러한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전문적인 지식도 짧고 해서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같이 좀 노력을 하면 우리가 그야말로 멋진 신세계 브레이브 뉴 월드라는 그런 신세계에 도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뭐 제가 중언부언 말씀드렸습니다만 제 스피치는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션에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 금융위원회 신재윤 위원장님이셨습니다. 네, 그럼 BNK 금융지주 박훈기 부사장님께서 디지털 바우처의 실현 실사용 예로 부산 블록체인 구제자율 특구에 관한 내용으로 이야기해 주시겠습니다.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비NK 금융지주의 박훈기입니다. BNK라고 하면 이제 저희 이제 서울에서는 이제 가끔 좀 잘 못 인식을 못 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저희 BNK 금융그룹은
부산은행과 그리고 경남은행을 비롯한 9개의 금융계열사를 거느린 이제 자산규모 약 140조 원의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을 대표하는 지역 금융그룹입니다. 여러분 모두 잘 아시겠지만 지난 2019년 7월에 부산광역시가 블록체인 규제 자유 특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 1년 동안 블록체인에 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발표를 하고 수많은 토론을 하였지만 블록체인이 과연 우리의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이 될 것인지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에 어떤 가치를 제공할 것인지 그 점에 관하여 명쾌하게 설명을 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이제 금융 분야의 특구의 금융 분야 총괄 사업자인 저희 BNK 부산은행에서는 블록체인을 부산 시민의 삶에 스며들 수 있는 그래서 궁극적으로 부산 시민의 삶의 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다시 말해 실생활에 구현할 수 있는 기술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이 자리에서 그러한 노력이 어떻게 전개되었고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이며 궁극적으로 부산 시민의 삶에 이제 더 나아가서는 우리 대한민국 전체 국민의 삶에 어떠한 실질적으로 어떠한 가치를 줄 수 있을 것인지 그 점에 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어떤 산업이 있는지 산업 간 연계 상황은 어떤 건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모여 있는데 도대체 우리가 왜 블록체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주목을 해야 하는 것인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자, 지금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초연결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AI라거나 빅데이터에 기반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금융 그리고 금융뿐만이 아니라 물류나 유통 그리고 전 산업에 걸쳐서 굉장히 급격하게 진행되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서 데이터의 신뢰 문제 혹은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와 같은 이런 문제들이 끊임없이 제기되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블록체인은 블록체인의 가장 근본적인 핵심적인 특성인 그런 투명성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해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블록체인은 신뢰할 수 있는 초연결 사회를 구현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핵심 키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블록체인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는 부산은 다른 지역과는 다르게 유일하게 응용기술이 아닌 인프라기술 활용에 대해서 특례를 적용을 받았습니다.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의 1차 사업은 관광 그리고 공공안전, 해양물류, 금융으로 구축이 되어 있고 부산형 블록체인 생태계 구축을 통한 스마트시티 구현을 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부산 블록체인 특구 사업자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 관광 분야에서는 현대페이가 블록체인 기반의 부산 스마트 투어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 공공안전제보 분야에서는 코인플러그가 블록체인 기반의 공공안전 영상제보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해양물류 유통 분야에서는 BPN 솔루션이 블록체인 기반의 스마트 해양물류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금융 분야에서는 저희 BNK 부산은행이 디지털 원장 기반 지역경제 활성화 서비스를 시스템을 구축을 하였습니다. 이는 이제 스테이블 토큰의 발행 및 유통으로 부산 블록체인 이코노미 생태계의 디지털 화폐를 제공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는 지난 1년간 관광, 공공안전, 그리고 물류, 금융 분야의 사업자들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서 지난 10월 29일 부산광역시는 부산 블록체인 특구의 론칭 컨퍼런스를 온라인으로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산은행을 포함한 특구 사업자들이
컨퍼런스를 통해서 서비스 출시를 알리고 미래 비전을 공유하는 그러한 세션을 가졌습니다. 10월 29일을 기점으로 해서 B-PASS라고 하는 부산 블록체인 특구의 앱이 론칭이 되어서 그 네 가지 특구의 1차 사업이 B-PASS 앱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실현이 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바우처 쪽에 규제 특례 부여 현황은 간단히 내용을 참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산은행이 구현한 디지털 바우처는 어떻게 실현이 되고 있고 실제로 부산 시민들이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부산은행이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바우처의 추진 배경은 기존 지류 화폐 그리고 기존 상품권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고민에서 출발을 했었습니다. 기존에 유통되고 있는 지류나 카드형 바우처들은 제한된 영역에 한정되어 발급되고 사용되고 있고 도대체 이게 어디서 얼마나 정말 올바르게 유통되고 있는지 그 현황 파악이라거나 모니터링이 불가능하였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지류 화폐나 상품권의 문제점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첫째, 현황 파악이 어렵다. 그리고 두 번째, 부정 사용에 노출될 수 있다. 세 번째, 여러 가지 다양한 화폐가 존재한다. 지역사랑 상품권, 온누리 상품권, 도서 상품권과 같은 다양한 상품권이 존재함으로 인해서 실제로 사용자들은 불편을 가지고 있고 사용자들에게 불편함을 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류화폐나 지류화폐가 상품권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민간에서 주도하고 있는 스테이블코인과 함께 주요 국가들이 CBDC 발행을 통해서 디지털 화폐의 발행이 점진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리브라 어소시에이션에서 리브라는 지불결제 서비스에 활용이 되어지고 있고 JP모건은 기업 간 송금에 디지털 화폐를 사용하고 있으며 스웨덴의 CBDC인 이크로나는 개인 간 거래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화폐의 발행을 통해서 화폐 사용에 편리성과 안전성이 증진되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지류 화폐에 관한 문제점이 해결되면서 글로벌하게 사용의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부산은행이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바우처 또한 이러한 기존 화폐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관점에서 디지털 바우처가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현황 파악이 어려운 문제는 분산 원장 공유 기술을 활용해서 위변조가 없는 실시간 공유를 구현하여서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부정사용에 노출되는 문제점은 분산 신원 인증을 통해서 참여한 사람만이 승인된 사람만이 플랫폼에 참여할 수 있고 참여한 사람만이 거래를 할 수 있게 함으로 인해서 참여 거래가 불가한 디지털화를 구현을 해서 거래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이제 다양한 화폐가 발행된 문제점은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서 토큰 간 가치 교환이 가능하도록 만들었고 이를 통해서 화폐의 통합 관리를 구현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은행의 디지털 바우처는 블록체인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활용을 해서 기존의 지류화폐나 기존 상품권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자, 디지털 바우처 사업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디지털 바우처의 구성 요소는 크게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디지털 바우처를 발행하는 발행의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사용자에게 디지털 지갑 서비스를 제공하는 두 가지 서비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발행 플랫폼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지털 화폐의 발행 플랫폼은 각종 정책 지원금이나 지역 화폐, 사내 복지금 등 발행자가 원하는 스마트 머니를 발행자가 원하는 조건에 맞게 발행을 해서 사용자에게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플랫폼입니다. 여기 이제 오른쪽에 있는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정부, 공공기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사용 지역, 그러니까 스마트머니의 사용 지역, 그리고 유효기간,
교환 가치 등 여러 가지 조건을 설정을 해서 부산은행에 디지털 화폐, 디지털 바우처의 발행을 의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부산은행에서는 그러한 의뢰인이 설정한 사용지역, 기간 혹은 교환 가치 등 여러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디지털 화폐를 디지털 화폐 발행 플랫폼을 통해서 발행을 하게 됩니다. 사용자는 BPS 앱에서 디지털 아이디에 기반해서 디지털 월렛을 생성을 하게 되고 그 디지털 월렛을 통해서 발행된 스마트머니를 수령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저희 디지털 바우처에서 구현한 첫 번째 디지털 화폐의 발행 플랫폼입니다. 자, 그러면 디지털 월렛 서비스는 보면 디지털 바우처 플랫폼을 통해서 앞에서 발행된 스마트머니를 담고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지갑입니다. 다시 말해서 법정 화폐를 통한 우리 디지털 바우처는 법정 화폐와 1대1로 교환할 수 있는 스테이블 코인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 화폐를 통한 충전이라거나 아니면 각종 수당이라거나 아니면 봉사활동을 통해서 받은 보상금이라거나 그러한 여러 가지 형태로 디지털 바우처를 충전을 한 다음에 사용자는 이 디지털 월렛을 통해서 부산 내 7만여 개의 가맹점이 있습니다. 그 가맹점에 대한 결제라거나 아니면 대중교통의 활용, 관광 또는 기부, 세금의 납부 등의 이 디지털 바우처를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아울러 송금 그리고 다양한 혜택을 디지털 월렛 서비스, 디지털 지갑 서비스에서 구현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궁극적으로 지불 수단에 관해서는 one app for everything,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나의 앱에서 통합 관리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디지털 화폐 발행 플랫폼을 통해서 사용 지역이라거나 유효 기간 그리고 교환 가치 등 여러 가지 조건을 설정한 디지털 화폐를 발행할 수 있는 플랫폼과 더불어서 이를 받아서 저장을 하고 그다음에 결제, 송금, 그리고 기부 등에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월렛 서비스를 통해서 부산은행의 디지털 바우처는 부산 시민의 삶에 스며들 수 있는 그리고 우리 부산 시민이 실생활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구현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로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가 이미 이제 10월 29일 날 론칭이 되어서 실현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블록체인 규제 특구에 1년 동안 저희들이 쭉 진행을 해왔습니다. 1년 동안의 기대 성과를 간단하게 보면 먼저 블록체인 생태계와 기술을 통해서 선진화된 지자체를 구현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부산광역시죠. 그 다음에 지역 내에서 부산 지역 내에서 순환할 수 있는 저희 디지털 바우처는 부산 지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 지역 내에서 순환할 수 있는 블록체인 화폐를 통용하게 됨으로 인해서 지역 자금의 선순환이 지역 내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아울러 0%의 결제 수수료와 결제 대금의 즉시 정산을 통해서 지역 상권의 활성화, 소상공인의 보호를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부산시 입장에서는 디지털 바우처를 통한 행정혁신을 통해 행정의 효율화를 이룰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저희 블록체인 규제 특구 1년의 기대 성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2025년 앞으로 5년 뒤 블록체인 규제 특구가 활성화돼서 진행될 경우에 실제로 부산의 모습은 어떻게 될 것인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잘 아시겠지만 부산광역시는 1986년부터 91년까지는 경제성장률이 8.6%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는 경제성장률이 3.5% 정도에 달할 정도로 부산광역시는 특정 서비스업, 특정 제조업에 국한되어서 산업의 부진이, 광역시의 경제활동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부진을 면치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작년도에 블록체인 특구 지정을 통해서 부산광역시는 스마트시티 그리고 데이터 허브의 중심지로 2025년도에는 재탄생하게 될 것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고 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는 여러분들이 이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부산광역시가 블록체인의 메카 그리고 금융의 글로벌 금융의 중심지로 도약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블록체인 특구 관점에서 블록체인 사업 관점에서 앞으로 블록체인 사업이 어떻게 확산될 것인지 이 그림으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현재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의 1차 사업은 네 가지 산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류, 공공안전, 관광, 금융산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네 가지 1차 특구 사업이 10월 29일 날 론칭이 되어서 이제 실증 사업으로 실현이 되고 있고 향후 이제 국가 시범 사업으로 연계 확장이 되고 그리고 영화 제작을 위한 크라우드 펀딩이라거나 그리고 영상 음원 컨텐츠의 저작권, 가상자산을 그 안전거래 환경을 구축하는 등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블록체인의 신규 사업이 향후 굉장히 적극적으로 굉장히 활달하게 부산광역시에서 확산돼서 실행되게 될 것입니다. 2025년도 부산의 경제를 보면 자 블록체인 특구, 블록체인 생태계 구축으로 인해서 신규 고용이 2만 3천여 명이 유발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관계되는 연관 기업이 430개 이상이 유치가 되고 블록체인 전문 인력이 약 2만 명 가까이 양성이 되어서 지역 경제가 성장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 사회 역시 글로벌 금융 허브로 도약하게 되고 아울러 그렇게 되게 되면 관광 마이스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게 되며 신선 물류 공급망을 구축을 할 수 있게 되고 신뢰받는 시정 운영을 통해서 지역 사회가 변화하고 혁신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블록체인 생태계 조성 및 인프라 확충 측면에서 보면 기업 육성 펀드가 활발하게 조성되고 있고 저희 BNK 금융그룹에서도 부산에 있는 BIFC 건물에 BNK 핀테크 랩을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입주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엑셀러레이팅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특구 사업이 활성화되고 아울러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가상자산거래소의 3개 이상 유치를 통해 가상자산거래 환경을 부산광역시에서 구축을 하게 될 것입니다. 산업지원센터의 설립이라거나 블록체인 대학원 설립 등을 통해서 블록체인 생태계가 조성이 되고 인프라가 확충이 되게 됨으로써 부산시는 부산광역시는 블록체인 생태계 구축을 기반으로 해서 글로벌 금융도시로 성장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BNK 금융그룹도 역시 마찬가지로 부산광역시가 글로벌 혁신 금융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데 모든 지원과 성원을 아끼지 않을 생각입니다. 네, 이상으로 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BNK 금융 박훈기 부사장님이셨습니다. 이번에는 신한은행 디지털 R&D 센터 블록체인 랩장 윤하리님께서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전통 금융시장의 대응과 CBDC 소개를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신한은행의 윤하리라고 하고요. 저는 이제 블록체인 랩을 맡고 있습니다. 사실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은행이 갑자기 무슨 랩이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네, 사실 저희 랩 그래서 먼저 간단히 좀 소개를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랩은 만든 지 한 3년 넘었습니다. 2017년부터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은 거의 스타트업처럼 움직이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비즈니스도 기획하고 컨설팅도 하고 또 내부에 개발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POC나 기술 검증을 저희가 직접 하고 좀 큰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잘할 수 있는 파트너사들과 같이 개발을 하고 있는 그런 조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젠다입니다. 오늘 간단히 현재 금융권에서 사실은 앞에서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해주셔서 저는 좀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고 있나 이런 것들을 좀 위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금융권에서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이제 특히 이제 저희 은행에 신한은행에서는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에 신재훈 전 금융위원장 위원장님도 얘기해 주셨지만 그 CBDC를 이제 은행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간단히 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과 금융의 발전입니다. 사실은 저는 은행 온 지 한 4년 됐고 아직도 제가 뱅크인지 잘 모르겠어요. 저 원래 계속 IT에만 있었는데
그래서 처음 왔을 때는 은행하고 기술하고, 그러니까 금융하고 기술하고 큰 관련이 있나 고민을 했는데 좀 자료를 찾아보고 아니면 내부적으로 좀 같이 얘기를 해보니 실제로 많은 관련이 있더라고요. 보면은 1960년대 뭐 반도체 같은 게 나오면서 그 당시에 이제 그 이후로 바로 신용카드가 나왔고요. 뭐 1980년대 인터넷 같은 게 나오면서 ATM이라든지 90년대 그러니까 인터넷 나오면서 인터넷 뱅킹 이런 게 나왔고 2000년대는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또 모바일 뱅킹이 활성화됐죠. 아시다시피 지금은 그냥 트랜잭션 단위로만 본다면은 모바일 뱅킹하고 인터넷 뱅킹이 한 95% 이상입니다. 지금은 이제 기술에 맞춰서 금융이 변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면 그 월드 이코노믹 포럼에서 나온 건데 금융기관에 영향을 끼칠 만한 기술들이 좀 나열되어 있습니다. 뭐 AI도 있고 그 다음에 클라우드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이 DLT라고 하죠. 디스트리뷰터 레저 테크놀로지라고 해서 일종의 이제 블록체인도 DLT 기술 중에 하나일 텐데 DLT도 굉장히 큰 영향을 줄 만한 기술 중에 하나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저희도 그래도 2017년부터 블록체인 랩을 만들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금융권의 블록체인 시장 전망을 좀 살펴보자면 엑센추어에서 발표한 자료인데요. 한 2년 정도 된 자료긴 한데 2025년 정도 되면은 이제 아까 부산시에서도 부산은행에서도 얘기해 주셨지만 블록체인이 활성화 될 거다. 금융권에도 많이 활성화 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거보다는 한 2, 3년은 땡겨지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어요. 특히 뭐 올해를 기점으로 좀 많은 변화들이 나올 거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은 저희가 랩을 만들면서 야, 블록체인이 되게 좋은 기술이라고 하는데 이걸 어디다 적용할 걸 처음에 계속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뭐 이제 일반적인 얘기는 하죠. 중간에 어떤 매개자가 없는 서비스를 만들 때 사실은 금융권이 대표적인 이런 서비스입니다. 항상 은행을 거쳐서 서비스를 한다든지 카드사를 거쳐서 서비스를 한다든지 이게 있는데 여기에 이제 블록체인을 적용하면 중간에 매개체 없이 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사실 이런 얘기를 하면 내부에서는 야 그럼 은행 없어지는 거야? 뭐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굉장히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있는 사업들이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뒤에도 나오겠지만 무역금융 같은 경우입니다. 무역금융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무역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뭐 수입상, 수출상, 수입은행, 수출은행 관련된 뭐 물류사, 해운사, 정부의 관세청, 그 다음에 보험사 수십 개에 관련된 기관들이 있거든요. 이 기관들이 여전히 페덱스나 우편으로 데이터들을 주고받고 있고 그걸 받아서 수기 처리하고 이런 일들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관련된 비용, 그 다음에 시간이 많이 소모가 되죠. 그걸 블록체인으로 한다면 되게 좋다고 합니다. 근데 뒤에 이제 설명을 좀 드릴 텐데 사실은 쉽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은 이제 연구 불변성이 최우선시 되는 업무, 어떤 계약, 뭐 부동산 계약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는 어떤 위변조가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쪽에 블록체인이 중요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로 보고 있는 거는 이제 인증 공증 쪽에 이제 그다음에 뭐 결제나 송금, 그다음에 계약 관련된 것들, 그다음에 대출, 뭐 투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지털 자산 이런 쪽에 지금 블록체인을 적용하는 거를 준비하고 있고 아니면 이미 서비스를 오픈한 것도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은행 입장, 그러니까 금융권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뭐 블록체인은 아시다시피 크게 퍼블릭 블록체인과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나눠지잖아요. 뭐 비트코인으로 대변되는 퍼블릭 체인 블록체인과 뭐 플랫폼을 따진다면 하이퍼레드나 이런 코다 같은 거에 기반의 프라이빗 블록체인이 있는데 사실 지금까지는 프라이빗 블록체인에 무게를 둘 수밖에 없었어요. 뭐 특급법이 내년 3월에 시행이 된다고 하지만 여전히 아직 국내에서는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하게 이제 아직도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은 규제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프라이빗 블록체인에 중점을 둬서 사업을 만들었고요. 하지만 좀 바뀐 것 같아요. 이제 DID라든지 뒤에 세션이 나오겠지만 DID, 그다음에 CBDC, 또 올해 제일 핫한 화두 중에 하나인 DeFi, 그다음에 특금법 이런 게 나오면서 저희도 이제 내년부터는 뭐 바로 내년부터라고 말씀드리긴 어렵겠지만 퍼블릭 블록체인과 프라이빗 블록체인이 어느 정도 이제 균형을 맞춰가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제가 블록체인 맡은 지 한 4년 정도 됐는데 블록체인은 굉장히 유행에 민감한 부장인 것 같아요. 뭐 2017년, 2018년 때는 ICO에 모든 사람들이 열풍을 했고
키워드를 따지면 작년에는 STO, 뭐 DID 이런 쪽이 제일 핫한 것 같아요. 올해는 이제 또 유행이 좀 바뀌어서 STO는 살짝 수그러든 것 같고 요즘은 DeFi에 거의 DeFi, DID 그다음에 좀 저희가 금융기관은 CBDC 이런 데 민감한 단어를 해서 사실은 시대의 흐름에 굉장히 연단위로 바뀌어서 좀 대응하기 힘든 그런 면도 좀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뭐 DID는 뒤에 세션에 설명이 자세히 나와 있어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모델들도 변화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거에 맞춰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설명드렸던 리브라. 사실은 2020년 발행을 목표로 한다고 그랬는데 올해는 물 건너고 간 것 같고 내년에도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 외에 아까 이제 이런 게 이제 사실은 수출 통과 물류 시범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정부의 관세청이 리딩을 하니까 좀 잘 될 거라고 보고 있었는데 사실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못 했어요. 원래 3년, 3개년짜리 프로젝트고 올해 마무리인데 저희 은행도 포함이 돼 있는데 굉장히 많은 이해 관계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들을 다 설득하고 블록체인에 포함시키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리얼한 거랑 아이디어란 거는 블록체인 분야에서 굉장히 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거를 리얼한 아이디어라는 거를 어떻게 리얼에 맞춰가느냐 이것도 사실은 사업화의 중요한 관건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아까 STO 관련된 그 부동산 기반의 디지털화된 자산 유동화 증권 그리고 얼마 전에 사업을 오픈을 해서 잘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뭐 저희도 이제 신한금투라는 금융 계열사에서 같이 진행을 좀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H은행, 이제 경쟁사 중에서 하고 있는 뭐 GLN이라는 글로벌 로얄티 네트워크라고 해서 결제, 송금 뭐 이런 쪽에 대해서 준비를 많이 하고 계세요. 사실은 이제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계시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사실 직격탄을 맞아서 이제 활성화되고 있지 못한 상황인데 내년이나 후년 되면 좀 더 잘 될 수 있을 거라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뭐 보험금 자동 지급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제 어쨌든 저도 이제 신한은행에 녹을 먹고 있으니까 신한은행이 뭐 하는지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사실은 계속 이제 키팩터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키팩터로 저희 랩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하나는 이제 내부 업무 프로세스를 어떻게 효율화 할 거냐. 이제 블록체인을 활용해서. 그 다음에 국내 컨소시엄에 다양하게 참여하는 거. 그 다음에 새로운 신규 비즈니스 모델 발굴. 이렇게 세 가지 키를 두고 항상 움직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뭐 장애 파생 상품 거래라는 쪽에도 실제로 블록체인을 2018년부터 적용해서 지금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작년에는 블록체인 자격 검증이라고 해서 대출 쪽의 업무에도 실제로 해서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소들, 그러니까 소상공인들을 위한 대출 쪽에 정책 자금이라는 쪽 플랫폼을 얼마 전에 오픈해서 실제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국내 글로벌하게 라든지 국내에 이제 많은 컨소시엄들 참여를 하고 있고요. DID 같은 경우도 이제 좀 나오겠지만 사실 DID가 굉장히 어려운 분야인 것 같아요. 어렵다는 게 컨셉이 어려운 건 아닌데 기술이나 산업의 편준화가 전혀 안 돼 있어서 저희 같은 이제 금융기관들은 이제 어떻게 대응할지 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외에 이제 뭐 디지털 자산에 대한 커스터디라든지 뭐 DeFi 이런 것도 좀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들 몇 것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뭐 작년에 사실은 내부에 적용한 건데요. 닥터론이라는 저희 대출 상품이 있습니다. 뭐 이름만 들어보면 아시겠죠? 의사들한테 대출을 해주는 상품인데 특정 자격을 갖춘 의사들한테 이자를 할인해주는 상품입니다. 사실은 굉장히 좀 큰 규모로 하고 있었고요. 요거를 이제 블록체인을 적용할 있던 이유는 기존에 자격을 확인하는데 2, 3일 정도 걸렸어요. 그러다 보니 고객도 기다려야 되고 저희도 대출을 늦게 나가야 되니까 항상 이슈가 조금씩 됐었는데 그거를 이제 블록체인으로 바로 적용을 해서 실시간으로 확인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 저희가 작년 5월에 저희가 이 서비스를 오픈을 했는데 올해 초 기준으로 한번 통계를 내보니까 실제로 대출 건수가 한 25% 증가를 했고 그다음 대출 취급 금액도 한 40% 이상 성장이 됐습니다. 사실 이런 걸 통해서 굉장히 작은 업무 프로세스를 개수한 건데도 내부에서는 사실은 투자적인 효과를 봤기 때문에 이제 이것들을 보고 내부에서는 본인들이 하는 업무에 블록체인을 적용하자고 사실은 의뢰를 계속 오세요. 그래서 아까 뭐 부산은행에서도 큰 이제 뭐 BPS나 이런 걸로 해서 큰 게 보셨지만 굉장히 작은 거라도 성공적인 사례를 만드냐 안 만드냐가 사실은 이 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느냐 없냐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올해 9월에 오픈한 거는 이제 정책자금, 소상공인들 대출을 위한 정책자금 쪽 프로세스에 적용을 했고요. 기본적으로 뭐 이제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대출들이 정부의 지원금이 많이 나가거든요. 이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보통 이제 소상공인들은 안 그래도 바쁘신데 3번 내지 4번 정도 방문을 하셔야 돼요. 기관은. 그리고 20일 이상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이제 블록체인상에 다 원장을 공유시켜서 기본적으로 지금은 사실은 아직은 한 번을 방문 정도는 하셔야 되고요. 근데 그거를 완전히 비대면으로 하는 것까지 지금 2차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대출 처리 시간도 20일이 아니고 10일 이내로 할 수 있도록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일반인들은 잘 모르던 건데, 사실 이게, 이 대출이 사실은 은행 입장에서는 조 단위로 움직이는 대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은행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큰 프로젝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이제 DID 관련돼서는 저희가 국내 컨소시엄인 MyID, 그 다음에 SK Initial, 그 다음에 DID Alliance, 그리고 얼마 전에 사실은 이제 MyKeeping까지 컨소시엄에 다 가입을 해서 지금 서비스를 준비를 하고 있고, 그 중에 이제 MyID 관련돼서는 올해 8월에 저희 메인 서비스인 SOLAB에다가 붙여서 실제로 이제 국내 금융기관 중에서는 처음으로 DID 쪽을 적용해서 오픈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요즘 많이 관심 있어 하시는 커스터디 이런 쪽에 대해서는 이제 사실은 기술 검증 POC 같은 경우는 2018년부터 이미 코인플러그랑 이런 데를 했었고요. 작년에도 저희 카카오 계열사인 그라운드엑스 쪽이랑 같이 기술 검증까지는 다 완료를 했고, 그래서 사실은 사업화를 위한 준비는 많이 해놓은 상태예요. 근데 실제로 사업화 할지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제 마지막으로 CBDC 얘기 간단히 드릴게요. 아까 뭐 머니플라워 얘기도 해주셨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CBDC들이 좀 정의가 돼 있고요. 네, CBDC는 크게 보면 사실은 두 가지로 분류가 될 수 있어요. 방식에 따라서. 하나는 거액경제 방식이라고 해서 은행과 한국은행, 그러니까 중앙은행 사이에만 CBDC를 적용하고 나머지는 기존처럼 처리하는 방법을 그냥 거액결제 방식, 뭐 이런 식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소액결제 방식은 실제로 일반 국민들한테도 우리 계좌에 해당되는 월렛을 보급하고 월렛에 대해 바로 디지털을 그러니까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바로 꽂아줄 수 있는 그런 서비스 두 가지 방식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직 한국은행이 컨설팅을 이제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방식이 정해지진 않았고요. 그리고 또 CBDC가 꼭 블록체인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아닙니다. 사실은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CBDC를 준비하고 있지만 블록체인 방식이 아니라는 얘기들이 지금 오히려 기사가들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기존의 계좌를 이용한 CBDC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제 블록체인에, 그러니까 분산원장을 이용한다면 전자지갑에 기반의 CBDC도 가능합니다. 저도 이제 블록체인 랩을 맡고 있지만 블록체인이 맞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더 잘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블록체인을 이용하면 오히려 돈이 더 들거나 더 어려운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정확히 현상을 파악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스웨덴이나 중국 이런 데서는 좀 활성화할 준비를 하고 있고, 이제 한국은행 같은 경우도 얼마 전에 그 컨설팅에 대한 RFP가 나와서 지금 EY 컨소시엄이 일단은 협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아마 파일럿을 준비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는 그럼 손 놓고 있어야 되냐, 내부적으로 좀 이슈가 있어서 저희가 지금 LG CS랑 POC를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POC 준비하고 있는 건 아니고 POC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한국은행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가상으로 한국은행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고, 그래서 거기서 화폐를 발행시키고 그 화폐가 시중은행 쪽에 월렛으로 들어오고 다시 시중은행에서 사용자들한테 월렛으로 바로 꽂아주거나 아니면 사용자의 기존 KRW, 기존의 현금 가진 것들을 디지털 화폐로 변경하고 결제하고 이런 것들을 좀 시뮬레이션을 좀 해보는 POC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너무 앞서가고 있다는 얘기도 좀 들었는데, 뭐 사실 이거 자체는 사실은 그게 기존의 가상자산으로 뭘 한다거랑 차이가 없을 수 있지만 실제로 은행 내에서 처리해야 될 일들이 있거든요. 아까 신재현 위원장님도 얘기해 주셨지만 AML 같은 거 어떻게 처리할 거야, 아니면 기존의 현금을 디지털 화폐로 바꿨을 때 그에 대한 대사나 정산 작업 어떻게 할 거야. 그런 것들을 좀 미리 준비해 보려고 좀 미리 좀 POC를 좀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 장입니다.
CBDC나 뭐 가상자산이 나왔을 때 금융의 서비스가 어떻게 바뀔 거냐 좀 고민이 됩니다. 아까 같이 뭐 사실 이상적인 화면에서 보면은 은행이나 카드사가 없어지는 화면이 맞죠. 블록체인을 이용 정말 잘 된다면. 근데 저희는 그렇게 되진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 기존에 이제 중앙은행이 금융기관을 거쳐서 기업이나 고객들한 일반 개인들한테 서비스를 하는 이제 파란색 화살표와 같은 모델로도 계속 살아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앙은행이 개인과 직접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그런 빨간색 화살표, 그다음에 기업들과도 할 수 있는 이런 다양한 이제 서비스 모델이 나올 거라고 보고, 사실 금융기관에서의 역할은 조금 바뀔 거라고 보고 있어요. 금융기관의 가장 큰 자산은 사실은 고객도 아니면 가지고 있는 현금성, 유동성, 자단도 아니고 신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블록체인 높은 기술력을 가진 기업들도 많지만 그들의 기술에다가 금융기관은 신뢰를 같이 줄 수 있다면 정말 우리가 원하는 아니면 이제 일반인들이 원하는 그런 금융 서비스 모델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한은행 블록체인 랩 윤하리님이셨습니다. 이어서 세종텔레콤 박효진 신사업본부장님 모시고 블록체인, 디지털 자산과 금융혁신에 대해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박수로 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세종텔레콤에서 블록체인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상무 박효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그 STO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디지털 자산. 근데 제가 이제 그 우리 세종텔레콤은 통신회사고, 통신회사는 네트워크를 다루다 보니까 그 어떤 회사들보다도 네트워크 기반의 이 블록체인 기술을 잘 안다고 자부를 하고 있고, 현재 그 하이프레이즈 패브릭 상에서 토큰을 만들어서 운영도 하고, 또 이더리움의 메인넷도 자체 개발해서 그러한 기술들 이제 또 활용하는 그런 그 사업자로 보시면 됩니다. 작년부터 저희가 그 앞서 부산은행에도 설명하셨지만 그 블록체인 부산 규제 자유 특구 지역에 1차 사업자들이 총 4개 사업자였고요. 이번에 추가 선정된 사업자가 3개 사업자인데 그 중에서 부동산과 의료 요 2개 사업이 저희 세종텔레콤이 지정이 되어서 내년부터 사업을 실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제가 한 약 8개월 정도를 그 이 규제 자유 특구 지역에 들어가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규제 기관과 주관 기관들과 이제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 크게 두 가지 정도가 큰 이슈였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냐면 첫 번째 그 왜 블록체인을 그 활용을 해야 되는지, 그 두 번째는 기득권이 그동안 쌓아놓은 여러 가지 이제 진입 장벽들, 특히 이제 법 제도라든지 규제에 관련된 부분을 어떻게 이런 충돌들을 해결할 건지에 대한 법리 싸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8개월 동안 법무부 금융이 굉장히 치열하게 이제 다툼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총 50개 사업자가 지원했는데 마지막으로 3개 사업자가 지정이 되었고요. 지금도 아쉽지만 부산은행이 왜 디지털 화폐라고 쓰질 못하고 디지털 바우처라고 쓰는지, 그리고 저희 세종텔레콤이 왜 분산원장에 전자등록하는 것이 못 돼서 예탁킬자원에도 전자등록을 해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부터 이야기를 좀 풀어나가겠습니다. 사실 블록체인에 대한 STO를 설명을 하려고 하면 경제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짚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STO는 부의 분배 문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이러한 디지털 자산이 금융 혁신을 어떻게 일으킬 수 있는지 현 금융 제도도 또 살고, 그리고 이 디지털 자산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떤 식으로 또 이루어져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한번 좀 짚어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디지털 자산을 만들려고 하면 기존의 법 제도와 충돌이 일어나는데요. 그 충돌은 우리나라에서 어떤 제도를 가지고 해결해 나가고 또 앞으로는 어떻게 이제 운영을 할 것인지 그런 부분을 규제 샌드박스 제도라는 걸 좀 한번 소개시켜드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 회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 디지털 자산 거래 플랫폼에 대한 이 사례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사실 코로나가 이제 오고 나서 과거를 좀 되돌아보자면 1929년 세계 경제 대공황이 왔었을 때 서구의 열강들은 자국의 식민지들과 같이 자기들만의 이익을 위해서 굉장히 봉쇄적인 무역정책을 펼쳐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히려 개방과 협력을 해야 되는데 서로 이제 그 봉쇄적인 무역정책을 펼쳐다 보니 오히려 수출길이 막히고 경제가 더 어려워지는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죠. 그러다 보니 세계 제2차 대전까지 일어나게 되었는데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경제가 블록화되고 있고 우리 같은 나라들은 이러한 열강들에 의해서 서로 눈치도 보고 또 우리나라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또 각자 도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지금 놓여져 있는 국가들이 대부분입니다. 특히 코로나가 오고 난 다음부터는 이런 상황들이 경제가 더 어렵게 만들어지고 더 이제 심화되다 보니 현재는 기업들도 영향을 미치고 기업들의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가정에도 또 이제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각자 도생의 길에 점점 올라져 있는 그런 상황이 이제 놓이게 되어 있는 거죠. 산업별로 재산의 증감이라든지 국가별로도 좀 살펴보자면 우선 그 500대 부자의 사업별 재산 증감을 보면 특히 헬스케어라든지 테크 부분에 이제 두드러졌지만 나머지 전 부분의 사업은 현재 굉장한 경기 불황에 처해져 있고요. 국가별로는 중국을 제외하고는 우리나라는 그나마 선방하고 있지만 미국을 비롯해서 서구의 열강들은 엄청난 경기 불황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화상 앱 줌 같은 경우에 그 올해 재산 증식 1위에 달하고 있고요. 비대면이라든지 IT 기술을 가진 이제 여러 이제 중국의 스타트업들이 굉장히 이제 도약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있다 보니 오히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제 성장을 뭐 유일하게 이루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이 코로나 위기로 인해서 시중에 현금이 굉장히 많이 풀려져 있죠. M2라고 해서 현금이나 또는 단기에 현금화 시킬 수 있는 단기 금융 상품 같은 것들 이런 유동성 공급이 시중에 86년 이래 굉장히 증가율이 최대치로 지금 올라와 있고요. 기업은 물론이고 가계 부분마저도 지금 현재 한 15.8조 원 정도 작년 동기에 비해서 한 1.4배 정도 지금 늘어나 있는데요. 이렇게 시중에 이제 공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며 유동성이 많이 늘어났을 때에는 이게 이제 투자처를 제대로 찾지 못하고 특정한 자산에 이제 몰리게 됩니다. 그게 이제 바로 이제 부동산이었죠. 부동산 이야기를 조금 하자면 우리나라의 부동산 PF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나 해서 개발 쪽에는 옛날에 이제 상업은행이 거의 주도를 해서 진행을 하다가 저축은행을 거쳐서 증권사가 최근에 이제 부동산 PF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그 금융당국에서는 우려스럽고 일반 투자자들한테 피해를 미칠까봐 제재를 하게 되는데요. 증권사의 보증채무 규제를 좀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후순위 채권이 굉장히 이제 중요성이 높아졌고 이걸 잘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금융 플레이어들은 자산운용사입니다. 자산운용사들은 포트폴리오를 쫙 짜서 선순위, 후순위, 또 공모나 사모에 관련된 여러 이제 돈을 모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해서 여기에서 나오는 수익을 가지고 이제 배당을 하는 이제 그런 사업자인데요. 2015년도에 금융위에서 사모 펀드를 운영할 수 있는 그 자산 운용사에 대한 규제를 굉장히 완화시켜주고 또 공모를 할 수 있는 그 자산운용사는 수탁고가 3천억 이상이 돼야 되는데 1,500억으로 낮춰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산운용사가 급격히 증가를 했죠. 작년 말 기준으로만 하더라도 한 275군데인데 제가 저번 달에 한번 다시 봤더니 288개로 늘었더라고요. 이 288개의 자산운용사들 중에서 절반이 거의 적자 상태에 있습니다. 이 자산운용사들은 대부분이 이제 그 지금 옵티머스라든지 라임과 같이 펀드를 운영을 하는데 사모 펀드를 대부분 거의 한 5% 이상을 갖다가 운영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사모 펀드는 한 49인 이하의
돈 있는 사람들, 자산가, 기관 투자자 이런 사람들과 같이 이제 펀드를 모집을 해서 투자를 진행을 하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공모 쪽으로 좀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 공모는 이 할 수 있는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고 금융위에 신고도 해야 되고 또 수탁구도 얼마 이상이 되는 이제 자산운용사 우리나라에 1500억 이상 되는 자산운용사는 한 78군데 정도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쪽에서만 할 수 있고 또 이걸 판매를 하려고 하면 은행이나 증권사의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주식 거래에 관련된 시스템은 잘 갖춰져 있지만 펀드는 수익증권인데 이 수익증권을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갖춘 그 증권사나 이런 데가 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모는 이제 일반인들이 투자할 수 있는 길은 막혀져 있고 대부분 담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이제 이 3으로 진행을 하는데 자산운용사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그 자기들이 가지고 운영하는 수탁구가 거의 한 2000조에 육박합니다. 예탁결제원이 한 5000조 정도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2000조면 상당한 이제 규모에까지 올라서게 된 거죠. 그 중에서 이제 그 부동산 부분만 살펴보자고 하면 작년 7월 기준만 하더라도 88.5조 정도를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올해 6월 달에는 154조까지 부동산 펀드만 이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작년 6월 기준으로 국내에 부동산 펀드를 운영해서 수익률을 어떻게 되는지 살펴봤더니 1년 수익률이 5%고요. 5년 수익률이 무려 95% 가까이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은행에 적금이나 이런 걸 들어서 과연 몇 프로의 수익률을 얻습니까? 이 돈은 대부분이 돈 있는 사람들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는 아마 기회가 없었을 겁니다. 해외에는 해외 투자한 자산이 1년 수익률이 한 8.8%, 5년 수익률이 25.1% 정도가 됩니다. 상당히 많은 수익을 얻고 있는 거죠. 이제 그 뭐 부동산이나 경제 쪽을 이제 좀 접어두고 나머지 소비 생태계는 어떻게 변화했는지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물론 오프라인이 줄어들고 온라인이 증가됐다면 누구든지 다 아실 겁니다. 뭐 특히 대형마트나 백화점이 뭐 좀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동네 편의점이나 SSM에서 매출이 성장하고 있는데 이 뜻은 뭐냐면 이제 동네 상권이 과거에는 굉장히 열악했는데 지금은 점점 활성화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동네 상권을 중심으로 한 비즈니스 모델들이 점점 나올 것이다. 제가 알고 있기로도 지금 카카오나 네이버와 같은 이런 곳에서도 동네 상권을 중심으로 한 비즈니스 모델을 굉장히 열심히 지금 그 기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매출 업종별로 이렇게 또 살펴보자면 뭐 면세점, 여행사, 무술도장, 영화관 뭐 이런 쪽은 대부분 지금 도산의 위기에 있는데도 굉장히 많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자전거라든지 정육점, 주류 전문점 이런 곳에서 지금 매출이 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 뜻은 이제 여러 사람이 같이 이용을 하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기가 굉장히 좀 꺼려지고 그러다 보니 자전거라든지 최근에는 킥보드와 같은 이제 그런 전동기구를 많이 이용하는 퍼스널 모빌리티의 시대가 이제 도래를 하였고요. 그리고 솔직히 밖에서 술 한잔 마시기보다는 집에서 고기 굽고 뭐 와인 한 잔 먹는 이제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이것뿐만 아니라 인테리어라든지 각종 리빙 가구 뭐 이런 쪽이 지금 매출이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대 그 소비 영역을 보더라도 대부분이 디지털 전환, 비대면, 언택트 이게 이제 굉장히 지금 화두가 되어 있고요. 다만 환경 분야에서는 너무나 많은 일회용 용품을 사용하다 보니 그게 이제 굉장히 지금 현재 골칫거리로 이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런 디지털로 전환되는 게 코로나로 인해서 현재 급격히 이제 진행을 되고 있는데 과연 디지털로 전환되는 게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것인지 거기에 대한 호주의 철학자 이반 일리치는 그림자 노동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흔히들 우리가 이제 지금 주유소에 가다 보면 셀프 주유소가 거의 90%인 것 같아요. 식당을 가더라도 셀프. 그 다음에 은행의 어플리케이션을 이용을 해도 각자 인증을 하거나 이런 모든 것들이 자기가 다 해야 돼요. 이런 모든 것들을 그림자 노동이라고 이반 일리치는 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자 노동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냐면 기술이 고도로 발전하고 자동화되고 무인화되는 이런 시스템이 도입되면 도입될수록 특별한 기술이 필요 없는 사람들은 점점 저임금 일자리가 없어지는 그런 이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특히 플랫폼 노동자라고 대표할 수 있는 게 택배 노동자들입니다. 그들은 평균 9.7시간 정도 하루 일을 하고 한 165만 원 정도 받아갑니다. 일을 준비하는 업무를 준비하는 이런 시간까지 다 합치면 한 15시간 정도 일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굉장히 적은 급여를 가져가고 있고요. 그리고 올 상반기에 우리나라 소득 1분위와 5분위 소득을 비교를 했었을 때 작년 1분기에 5분위 소득자가 1,049만 원, 그 다음에 하위 소득 20%는 150만 원 정도 받아갔습니다. 그런데 올 1분기에는 상위 20%는 약 140만 원 정도 증가를 한 반면 하위 20%는 오르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다시 떨어지는 이제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이 뜻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앞에 살펴보았듯이 여러 이제 비대면에 관련된 IT 기술이 좀 성장을 하고 또 중국의 억만장자들이 계속 나타나고 여전히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 같은 경우에는 시총 1위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이런 상황이지만 전통 제조업이 무너지고 그러다 보니까 중산층이 약해지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 코로나 팬데믹이 강한 자보다는 약한 자에게 오히려 큰 충격을 주고 있지 않나 이런 이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중상층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블록체인 기술로 어떻게 이에 부의 양극화, 부의 편중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현 금융제도부터 보고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금융산업에 있어서 기득권들은 많은 진입장벽을 맞추어 놨습니다. 사실 기득권이라는 것은 노태우 정부 때부터 사용한 용어인데 이게 그렇게 큰 나쁜 의미는 아닙니다. 그들이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정당한 절차 아래 만들어 놓은 그들의 권리입니다. 그걸 무시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이 기득권 세력이 점차 특권화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저희들은 이제 우려스럽다는 거죠. 그 특권화란 무엇이냐면 법을 무시하고 또는 자기들이 하는 것들을 모든 것을 다 정당화하는 이제 그런 태도인데요. 그러면서 의도적으로 굉장히 진입장벽을 높게 만듭니다. 실례로 우리나라 은행은 최소 자본금이 1,000억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선진국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돈으로 21억, 영국은 65억. 제가 리히텐슈타인이나 스위스 같은 데 가서 보면 3천만 원만 있어도 되는 그런 그 국가도 있습니다. 이런 이제 진입장벽을 굉장히 지금 높게 만들어 놓고 있는데 보험사도 뭐 300억이고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인하 그 많이 완화가 되어 가지고 인가 6종 등록 31종 뭐 여러 가지 이제 단위별로 자본금 규모가 좀 다르게 설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외에는 한두 개 단위 등록제 정도만 지키면 되고요. 자본금 요건도 5억에서 최대 294억까지 굉장히 좀 많이 낮추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높은 진입장벽이 있다 보니까 과연 누가 은행을 할 것이며 보험사를 할 것이며 신규로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업자들이 굉장히 작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그 이 금융시장에 관련된 법이 굉장히 낙후되어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사실 그 IMF 이후에 서구 선진국들의 금융상품이 우리나라에 적용되기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2009년도에 자본시장통합법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총 한 16개 정도 되는 법 중에서 은행법, 보험법, 증권법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들만이 그 금융업을 누리는 이제 그 당사자들이 은행이면 은행법을, 보험사는 보험법을, 증권사는 증권법을 이렇게 다 지켜야 됐던 것들을 그런 7개의 법을 통합을 해서 자본시장통합법이라고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은행이 보험 상품도 팔고 증권사가 뭐 은행 업무도 본다든지 겸업을 할 수 있는 형태를 마련했고요. 그리고 법에 금융 투자 상품과 비금융 투자 상품을 원본 손실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나누고 그리고
또 금융투자 상품은 원본이 초과 손실되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증권이냐 파생상품이냐 이렇게 나눴죠. 이렇게 나눈 이유가 근본적으로 이익이 그 손실이 나느냐 안 나느냐 이 기준으로 금융상품을 보겠다. 그러다 보니 새로운 금융상품이 나타나도 이 법을 지키게 되면 포괄주의로서 다양하게 다 적용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종의 네거티브 전략으로 조금 법을 만들었는데 이게 오늘날의 이제 자본시장법이고 특히 증권의 이 여섯 가지 증권,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이거는 우리나라 자본시장법 4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여섯 가지 증권을 바로 토큰화하겠다고 하는 것이 STO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여섯 가지 증권에 대해서 바삭하게 법에 대한 이 자본시장법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신탁법도 있고 뭐 나머지 법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잘 파악을 하고 있어야지 이 중에서 혹시 규제 샌드박스나 지역 특구의 그 어떤 지역 그 사업을 제안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좀 미리 참조를 하시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OECD 36개국 중에서 전자증권법을 대부분이 시행을 하는데 유일하게 시행을 안 하는 국가가 독일하고 오스트리아. 작년까지 저희도 안 하다가 9월 달부터 전자증권법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전자증권법은 실물증권을 가지고 이 거래를 하는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 예탁결제원에다가 전자등록 방식으로 증권을 거래하게 해서 증권 유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이게 우리나라의 STO의 발목을 잡는 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 나라에서는 STO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조금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은 무소불위의 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금융위를 중심으로 해서 9개의 기관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각종 규제, 감독, 모든 이제 금융에 관련된 정책을 다 펼치고 있고요. 여기에 뭐 은행이라든지 투자 자문사, 집합 투자업자 뭐 이런 이제 금융 플레이어들이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아서 자산에 투자해서 거기에서 남긴 이윤을 분배하는 이제 그런 시스템이죠. 왜 이런 중개자나 이런 규제 기관들이 있느냐? 금융은 신뢰가 생명입니다. 이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 제3의 기관 또는 제3의 플레이어들이 그들이 정한 룰과 그들이 정한 수수료를 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거죠. 그런데 유일하게 저희 블록체인 기술을 가진 이제 블록체인 업계에 있는 사람들은 STO를 통해서 이들만이 누리고 있는 이 신뢰관계를 블록체인으로 신뢰를 확보를 한다고 하면 이들이 없이도 충분히 금융거래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방법이 이제 자산, 가치가 있는 모든 자산을 디지털화 한번 해보겠다. 뭐 유언장이 되었던 또는 제가 뭐 누구와 계약한 계약서가 되었던 이러한 부분들이 실제로는 채권화되어 가지고 거래가 되고 있지만 디지털화해서 토큰으로 거래를 한번 하게 되면 더 편리하지 않느냐. 그리고 다양한 뭐 아까 DID도 이야기하셨고 여러 이제 데이터 이야기하셨는데 이 데이터를 보상으로 또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그 디지털 자산 거래소라는 STO를 통해서도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열리기 때문에 이 블록체인 업계에서는 그 STO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산을 디지털화 한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디지털 화폐 영역에 있고요. 물론 아까 신한은행에서도 또는 뭐 신재윤 그 전 장관님께서도 다 이야기하셨던 부분인데 크게는 이제 송금 결제 대출 투자 요게 관련되어서 기존의 은행이 가지고 있던 역할을 디지털 화폐로서 할 수 있는데 CBDC를 아까 계속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블록체인 전신에는 CBDC가 과연 맞느냐? 이게 프로그래머블 머니이기 때문에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얼마만큼 사용했는지 다 감시 감독이 가능하고 추적이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 오히려 자유를 억압하고 더 규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우려도 이제 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다만
이러한 그 디지털화 시켰을 때 그 디지털 화폐의 순기능적인 역할들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갑론을박의 논쟁이 있더라도 막 끊임없이 추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STO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증권 6가지 증권을 이제 토큰화하는 거죠. 사실 ICO와 같은 여러 가지 이제 폐단이 있다 보니 법의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한번 자금을 끌어모아 보겠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STO를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이 STO는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대로 전자증권법에 의해서 하지 못하는 그런 사항에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자증권법은 예탁결제원이라고 하는 전자등록기관의 라이센스가 있어야 됩니다. 전자등록을 하려고 하면. 이 전자등록기관은 우리나라에 유일무이하게 예탁결제원 하는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계좌관리기관이라고 하는 은행과 증권사들이 모든 증권을 이 예탁결제원에다가 그 총합, 총자수를 전자등록해 놓는 그 프로세스와 절차를 규정해 놓은 것이 전자등록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 법 자체가 중앙집중형으로 등록을 해야 된다는 이 프로세스를 분산원장 방식으로 등록하는 것도 인정해 주세요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법을 완전히 다 바꾸든지 아니면 특별법을 따로 만들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 세종텔레콤도 이 분산원장으로 저장하는 것도 수행을 하면서 동시에 계좌관리기관을 통해서 중앙집중으로 등록되어 있는 이 예탁결제원을 등록하는 방식도 동시에 진행을 하겠다. 그래서 2년 동안 실증 사업을 해서 두 개의 등록되어 있는 그 시스템이 문제없이 돌아간다고 하면 법제화해서 나중에는 예탁결제원 없이도 분산원장만으로도 돌아갈 수 있는 진정한 디지털 자산 거래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 저희 최종의 목표입니다. 조금 전에 이제 보시다시피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충돌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충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규제 샌드박스라고 하는 제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규제 샌드박스라는 제도는 영국으로부터 이제 도입이 되었는데요. 어린아이들이 모래사장 위에서 마음대로 성을 쌓고 허물고 이런 것들을 한번 해봐라는 그런 취지로 규제 샌드박스라고 부릅니다. 새로운 제품이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마음대로 한번 당신들이 이곳에서 한번 해보세요. 이걸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1+4법이라고 해서 만들어 놓았는데요. 제일 기본이 되는 것이 행정규제기본법입니다. 공무원들이 이건 내가 잘못 한번 허가나 특례를 줬다가 나중에 내가 처벌받는 거 아니야? 그런 거 없게 해주겠다. 그리고 이 적극적인 행정을 적극 행정을 해라는 그 취지가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행정 규제에 대해서만 풀어주겠다는 겁니다. 헌법, 상법, 민법 이런 상위법을 건들겠다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자 하는 비즈니스 중에서 어떤 행정 규제가 있는지 이 행정 규제만 풀어주면 내가 할 수 있는 사업을 하겠다. 이런 모델을 들고 오라는 거죠. 그런데 누가 뭐 민법에 어떤 조항을 없애주세요. 이런 것들은 이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기본 전제를 해놔놓고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융합법이라는 걸 만들고 산업부는 산업기술진흥법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지역특구법, 금융혁신법 이렇게 이제 법을 만들어 놔놓고 각각의 주관부처에서 이 법에 따라서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이하게 중기부만 지역특구법이라고 해서 다른 곳은 전국에 다 이제 그 바로 이제 지정을 받으면 상용화할 수가 있는데 지역특구법은 딱 그 지역에서만 한정되어서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업 모델이 제가 이제 하고자 하는 사업 모델이 있다고 하면 주관부처에다가 제시를 하고 행정규제가 있느냐 없느냐 없다고 하면 바로 시장에 출퇴해서 사업을 하시면 되고 만약에 행정규제가 있다고 하면 실증 특례를 받거나 임시 허가를 받는 이런 심의 과정을 거칩니다. 다 거쳐서 실제로 이제 지정이 되면 2년 동안 사업을 실증 과정을 거치고 나중에 2년 뒤에 정식 허가를 받거나 또는 이게 정식 허가를 받기 위해서 법을 정비를 했는데 법 정비가 늦어지면
임시 허가를 받고 2년 더 연장을 해줍니다. 그래서 총 4년 동안 그 실증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이제 권한을 주게 되게 되겠습니다. 지역특구법은 작년부터 시작을 해서 총 7개 1차 그 지자체에서 우선 시행을 했고 2차로 또 7개 더 추가를 해서 14군데가 하고 있는데요. 이제 특히 부산 지역이 블록체인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이제 사업 모델은 규제를 없애줄 테니 한번 해봐라 해서 이제 지금 현재는 1차에 4개 사업자가 선정이 되고 추가로 3개 사업자가 선정이 되어서 내년부터 이제 운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규제 샌드박스의 그동안의 성과를 보자면 최초 19년 1월 17일부터 시행을 했는데 올 9월 25일 기준으로 총 329건을 승인을 해줬습니다. 제일 많은 곳이 혁신금융, 금융위에서 굉장히 많이 지금 그 규제 샌드박스에 이제 허가를 해주고 있고요. 이 결과로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보는 관점이 세계에서 가장 완성된 그런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아니냐. 그리고 최단 시간에 이렇게 많은 걸 끌어내는 것은 사실로 놀랍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평가도 평가지만 제가 조금 경험하기로는 좀 문제점도 좀 많은 것 아니냐 이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주관기업과 규제기관들 간에 이슈가 되는 문제에 대해서 서로 합의를 봐야지만 이걸 할 수가 있는데 규제기관은 절대 안 풀어주려고 하고 주관기업은 주관기관은 풀려고 하는 그 문제를 해소하는 데 굉장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국무조정실의 조정 역할을 하겠다고는 하나 실로 그게 이제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하지는 못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식적인 제도적 절차를 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 이외에도 뭐 제도적 구분, 아까 뭐 실증 특례냐, 이게 허가냐, 이것도 사실상 모호하긴 합니다. 그리고 부처별로 일관성이 없는 이제 그런 형태로 또 나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동일 사업자 간의 차별도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그 이제 우리 부산 그 블록체인 지역 특구에 뿐만 아니라 이제 디지털 자산에 관련된 사례를 이제 말씀드리고 한 3분 내로 마무리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카사 코리아는 아까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부산 규제자유특구 지역은 부산은행의 디지털 바우처와 코인플러그의 DID를 연동을 해야 됩니다. 요 연동 하에 저희는 부동산 집합투자 및 수입배분 이 디지털 거래 플랫폼을 우선 이제 개발해서 진행을 할 건데 디지털 자산 중에서도 가장 안전하다고 평가받는 게 이제 부동산 영역이고요. 저희는 부동산을 우선 시작을 해서 향후에 이 거래 플랫폼이 정식으로 이제 인정을 받으면 선박이라든지 항공기라든지 뭐 다양한 자산을 디지털화해서 거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관심 있게 한번 지켜봐 주시고요. 카사 코리아는 신탁사의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는 자산운용사의 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신탁형 부동산 펀드를 저희는 디지털 자산화해서 앞으로 시장에 내놓을 예정에 있습니다. 이 외에도 뭐 청경자 합의에게 어떤 이제 황금의 비라는 이 작품을 68억 정도가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공동 소유의 개념으로 한번 거래를 한 우리나라에서 코드체인을 통해서 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는 펀다멘터, 여기는 유일하게 이제 전자증권법이 없는 국가이기 때문에 독일의 바핀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금융위 같은 금융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승인을 받고 바로 이제 시행을 했는데 여기는 후순위 채권을 투자자들한테 토큰으로 이제 분배한 그런 사례입니다. 그리고 각 국가별로 STO 정책들이 지금 많이 이제 시행을 되고 있고 특히 싱가포르, 홍콩 같은 경우는 가이드라인을 잘 마련해서 이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미국도 지금 허위 이제를 통해서 STO를 하고 있고 일본하고 프랑스는 현재 법제화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유일하게 저희들 우리나라 국가 우리나라만 조금 이제 지금 이제 지연이 되고 있고요. 그 이외에 금융기관들이 뭐 디지털 자산은 아니지만 아까 신한은행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영역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은 아까 이제 부산은행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인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의 성과를 낼 수 있는 이 기술들의 밑바탕은 블록체인 기술이 아니냐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이 기술이야말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갖다가 성장시킬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 무한한 자부심을 가지고 지금 현재 그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마무리 짓고 이제 끝내려고 하는데요. 아까 이제 코로나 때부터 뭐 지금까지 달려온 게 사실상 이 디지털 자산 거래는 부의 분배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생산보다는 분배를 중심으로 하고 그리고 공급보다는 수요자 중심에서 소유보다는 공유를 지향을 하는 그런 이제 거래 플랫폼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면서 오늘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세종텔레콤 박효진 본부장이셨습니다. Hi everyone. I am the founder and CEO of Panoni and PN News, Olisa Tsai. We are a consulting research and media company based out of China, South Korea, and the US. And in the session today, Digitalization through Blockchain, we are going to talk about China's CBDC, followed by some of our interpretation of what it entails and how we as a business can react to the changes upcoming. So the People's Bank of China, which I will refer to as PBOC later, has been developing the digital currency electronic payment, called DCEP, since 2014. And there's no question that many, including those who are not involved in the blockchain business, have postulated that China will be the first to implement and to launch its own CBDC in the market. And it spurs out the discussion of the globalization and like wider adoption of RMB. So the latest intelligence is that DCEP may actually be launched in the next year. So there are already a lot of exciting announcements this year. So many announcements, they are showcasing how far DCEP has come and how it's widely tested among different cities like Shenzhen, Chengdu, Suzhou, and Beijing satellite city Xiong'an. So testing took a large leap for last month in October that the PBOC has decided to airdrop real like digital RMB to the users who have downloaded the digital RMB app. And it's a huge leap, and not only that people are educated to about DCEP, it also proved that it can function normally in local shops like restaurants, gas stations, metro stations, and many more. So the digital RMB will be able to feature functions such as recharge, withdrawal, transfer, scan, QR code, consumption, etc. So one quick transfer can be made easily with a counterpart's mobile phone number only. And this app has been tested to be used when there's no mobile network signal or no Wi-Fi at all. So it sets a huge differentiator from itself to Alipay and WeChat Pay alike. So right now I think it's too early to jump on conclusion how Alipay, WeChat Pay will coexist and or compete with the digital RMB app, but we have a lot of resources saying that this is not a kind of competition at all. So Wu Changchun, who is the head of the PBOC's Digital Currency Research Group, also echoed the same opinion that there won't be any competition because they don't belong to the same dimension. So while WeChat Pay and Alipay are more like wallets, the digital RMB is a currency in the wallet. So it's kind of two dimensions of things. And considering the pervasive usage throughout China and abroad, it's only a matter of time that WeChat Pay and Alipay will be compatible with the digital RMB.
Another source, like Egan, also commented that he's a governor of PBOC, also commented that the current payment system of China using cash and the digital RMB will coexist in at least in the coming months. And also the testing has gone very smoothly with 4 million transactions that can respond to more than 2 billion RMB in value. But digital RMB still needs a transparent and complete legal framework. So speaking of legality, a step forward on that front was taken already last month on October 23rd. So the PBOC published a draft law that will legally recognize China's digital RMB. Some of the notable points published in the draft included that so no individual or unit is allowed to make or sell digital tokens or coupons that replace RMB, will face with fiscal penalties and will have the legal tokens and coupons destroyed. And for digital tokens, like any financial gain out of it will be confiscated, and those responsible will face a fine around 5 times of the illegal amount produced and sold through the token. So therefore, cryptocurrencies such as Tether's Chinese yuan stablecoin that mirrors RMB are absolutely illegal in the eyes of the Chinese government. And in general, there will be obvious implications for projects that are involved with crypto or blockchain as well as traditional companies. So for crypto or blockchain related projects, there are a few points that we should be aware of, which I will be divided into 2 or 3 parts for the further explanation. So first of all, are future related projects or protocol allowed to issue tokens in China? I think while there are still some gray area, considering the new draft law is pertaining to protect the new digital RMB, any projects and teams that are looking to issue another stablecoin based on the price of RMB, they may be legally liable, and especially if they're situated in the mainland market. If they are overseas, there is no jurisdiction over it, but if the issuer is based in China or is a China resident or citizen, he or she might be faced with some issues as well. So the second issue comes to cryptocurrency exchanges. So as the legal for cryptocurrency exchanges to enter or to be situated in China, it needs to stick from Bitcoin and some other cryptocurrency itself. A lot of lawmakers have confirmed that it is illegal to hold for an individual to hold and trade Bitcoin and cryptocurrencies. However, if a cryptocurrency exchanges that provide fiat on and off ramp to cryptocurrency, it is considered illegal still right now in China. The recent controversy caused by one of the leading cryptocurrency exchanges, which has some Chinese backgrounds, it might not be related completely to the on and off ramp issue, but it might be related to the money laundering issue. However, it shows that the Chinese government is taking a further step regarding those cryptocurrency exchanges. So our kind reminder would be that to avoid providing fiat on and off ramp as the cryptocurrency exchanges at this moment. In other markets, we also see emerging regulations like in Hong Kong and in Singapore. Emerging regulations are coming up to regulate cryptocurrency exchanges in those markets. We believe that all the government will be taking a further step on regulating all the cryptocurrency exchanges. As for traditional companies, they are not currently involved in crypto or blockchain. We also have some suggestions toward this business. So first of all, having the right hardware to accommodate digital RMB will be the right way to go. So you have to be able to have the right hardware to
and the banking process to pay and accept the digital RMB. Recently, one example, one case in point is that Huawei launches Mate 40 series, and it's one of the first smartphones they can have a hardware wallet to accommodate digital RMB. So it can offer hardware level of security and also controllable anonymous protection and dual offline transactions to it. This also entails being knowledgeable enough to educate your clients and customers on how they can also accept the digital RMB. Or if not, how is the process like to convert the digital RMB into traditional fiat currencies? This ultimately makes it easier for other users based in other countries to do business with China through the use of digital RMB. And of course, the wider adoption of digital RMB globally. So by and large, we are quite excited for a digital RMB to be launched, and it offers like great competition and diversifying options compared to current WeChat Pay and Alipay. This might also be easier for visitors, foreigners, and overseas business partners to pay with RMB when they visit the mainland or do business with the mainland. For example, currently some of our employees, they're foreigners, and when they just came to China, it's a lot of hassle for them to do basically everything in China because you need WeChat and you need Alipay to call the cab or to order delivery food and or to pay in a small shop, etc. But you cannot do it with a bank account that accommodates your RMB. Right now with digital RMB, we imagine it could be a lot easier for foreigners and not just like employees that are long-term here, but for example, when visitors is coming, definitely they are not going to register for a bank account or enroll in anything. So imagine it can make digital RMB more widely adopted and make the visitors' life easier when they are visiting mainland China. What's more is that if we take digital RMB into programmable money, there are a lot more multiple functions and they can be transferred directly to those in need at a more granular level. So a lot of use cases are there. So overall, if you wish to follow up closely with the development of DCEP or China's CBDC, you can follow our website at pnnewslab.com. Our research team will continue paying close attention to this issue, this subject, and our news will be available in Chinese, Korean, and English. So thank you for listening to my sharing today, and I hope you do enjoy it and learn something from us. And if you have other business inquiry, feel free to also reach out to me at alisa@pinoni.com. Thank you.현재 이 사업을 위해서 블록체인 관련 3개 특허와 그리고 KYC 관련 1개 특허 그리고 다수의 소프트웨어 저작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저에 대한 간단한 영역을 소개하겠습니다. 한국 법인 다인 KS를 운영을 하고 있고 미국의 다인 블록체인 디펙 글로벌 2개의 법인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니카라과에 진출을 해서 니카라과에도 법인을 설립하였습니다. 다음 달엔 블록체인 특구인 부산시에 부산 그 미국 디펙 글로벌이 한국에 법인을 만드는 형식의 디펙 코리아를 설립할 것입니다. 저희는 2005년부터 KYC를 위한 그 신분증 여권 유변조 판별과 판독을 하는 스캐너를 계속 개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블록체인에 관심을 가졌고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블록체인 관련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 2019년, 2020년 정말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최근에 저희는 미국의 엑셀러레이터 전문기업 유사코 그룹에 $1,000,000 투자 유치 약정을 체결하였고요. 유사코 그룹과 미국 시장의 진출을 위해서 다윈 블록체인이라는 법인을 공동 설립하였습니다. 두바이의 스마트시티 관련해서 B2G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는 라이크월드 재단과 저희 KYC AML 기술을 공급하는 협약도 체결하였습니다. 직접 갈 수가 없어서 화상을 통해서 어그리먼트 체결을 했고요. 현재 같이 합작 법인으로 설립한 미저리주의 사업자 사본입니다. 예, 라이크월드하고도 기술 제휴 협정을 했고요. 저희는 지금 크게 두 가지 디지털 관련 에이템과 크립토 관련 에이템 두 가지 형태로 개발을 하고 제조를 하고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실제 운영 화면인데요. 외국인들을 위해서 외국인 서비스를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데모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 좀 들어주세요. 커서 맞추면 아랫부분에 아니요. 네, 거기. 먼저 화면에서 출금을 신청합니다. 출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여권을 스캐너 위에 올려놓아야 합니다. 스캐너는 신분증의 유변조 판별과 성인 여부를 판단합니다. 미성년자로 판단되었습니다. 미성년자는 거래를 할 수 없음을 팝업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미성년자가 아닌 성인에 해당하는 여권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권에 위조 여부 판별과 성인 인증을 동시에 진행합니다. 성인입니다. 그럼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암호 자산을 선택하고 출금을 요청하는 금액을 선택을 합니다. 컨펌을 하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원래 지갑을 저희 ATM기에 스캐너에 인식을 하게 됩니다. QR을 ATM기에 인식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신의 밸런스 계정에 있는 재산을 화면에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10만원을 출금할 수 있는 금액이 있습니다. 아래 화면과 같이 현금이 출금되고 있습니다. 입금을 하는 경우에도 역으로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강남에 있는 성형외과와 그 한방병원에 비트코인으로 병원비, 수술비를 결제할 수 있는 그런 포스 시스템을 시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외국인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하기 위해서 외국어 서비스를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영상 좀 부탁드릴게요. 중국인이 성형외과에 방문을 하여 1,000만 원에 해당되는 성형 수술비를 결제하는 모습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현재 비트코인 시세는 383만 2천 원입니다. 수술 선불을 포함해서 2.6878 땡땡 부분이 본인이 소유하고 있다고 판단을 하면 다음 단계 버튼을 누르고 화면에 보여지는 가상 원래 지갑을 향해 본인의 휴대폰에 QR 지갑을 꺼내 화면상으로 인식을 하면 이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로 컨펌이 떨어지면 영수증 프린터에서 영수증이 나옵니다. 글로벌 마켓, 그러니까 지금 현재 크립토 ATM기가 전 세계 70개국에서 약 한 11,500대, 지난 11월 4일자 기준입니다. 현재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단연 리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80%를 미국 시장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캐나다가 한 10% 정도, 그리고 영국과 스페인 등 유럽에서 5% 정도의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시아권, 그리고 중동 아프리카권에는 합쳐서 한 5%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는 아직 전혀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미국의 이 다양한 지역에서 왜 그런 크립토 ATM이 이렇게 많이 설치되고 발달이 됐을까? 예, 돈이 되기 때문입니다. 건당 거래 수수료를
5.5에서 8.5 정도의 수수료가 형성이 돼 있고 제법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프로 표시를 해봤습니다. 비트코인의 ATM비가 최근 3년 사이에 가파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일 겁니다. 다만 여기서 시사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지금까지 설치가 돼서 운영이 되는 비트코인 ATM기들은 대부분 KYC 수단이 없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나라들은 KYC를 강조하고 있고 AML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몇 년 전부터 KYC AML 기능을 탑재해 있는 그런 위주로 프로그램을 개발했고 그런 위주로 개발을 하였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유명한 업체들의 비트코인 ATM의 실체들입니다. 저희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지금 이런 크립토 포스, 크립토 ATM기, KYC와 AML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이런 콤보 스캐너를 가지고 성인 인증도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외국인들에게, 특히 관광을 오는 외국인들에게 이러한 그 크립토를 가지고 페이할 수 있고 환전할 수 있고 송금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 그러면은 관광 산업에도 크게 일조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KYC 관련한 특허입니다. 특허평가분과 특허청에서 특허를 평가를 했는데 W이라는 아주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저희 콤보 스캐너는 유변조 판별을 위한 인식 시간 0.8초, 그리고 OCR을 하는 시간 1.7초, 약 3초 이내의 시간을 가지고 유변조 판별과 필요한 내용을 판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콤보 스캐너는 해당 나라에 있는 ID 카드도 커스터마이징을 해서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허로 보호를 받고 있고 바이오 인증 수단, 지문이라든지 안면 인식, 손바닥 정맥, 홍채라든지 이런 바이오 인증 수단하고 결합을 해서 새로운 강력한 KYC 기능을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이런 스캐너는 인천, 김포 제주공항, 그리고 면세점, 한국 예탁결제원, 뭐 환전소, 편의점 등 약 650군데에서 저희 스캐너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신분증 유변조 관련 사건 사고들이 많이 있는데 그 영상을 잠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개인정보를 빼돌린 사기 사건이 잇따르면서 모르는 사람과 금전 거래를 하기가 이제는 겁이 날 정도입니다. 월세 계약을 하면서 보게 된 신분증을 위조해서 집주인 행세를 한 피의자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보도에 임광빈 기자입니다. 49살 정모 씨는 작년 11월부터 경기도 소재 아파트 두 채를 잇따라 월세로 계약했습니다. 애초부터 아파트에 들어가 월세를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던 정 씨는 계약서와 신분증에 나온 집주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위조 신분증을 만들었습니다. 아니, 사장님이 뭐 얼마 정도까지 주십니까? 제가 200이요. 200이요? 네, 알겠습니다. 자료 해가지고 저기 뭡니까? 메일로 내가 자료 넣어드리겠습니다. 중국 위조 측에 의뢰해 제가 수사 협조를 한 그 실제 화면입니다. 정교했습니다. 상당히 나름대로 정교하게 위조를 했습니다. 지금 대안이라든지 태극 문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정 씨는 이렇게 만든 위조 신분증을 이용해 마치 집주인이냐 다시 전세를 내놓았습니다. 시세보다 3분의 1이나 싼 가격으로 내놓은 탓에 젊은 신혼부부 두 쌍이 계약을 하겠다고 나섰고 각각 8천만 원씩 1억 6천만 원을 받은 뒤에 곧바로 자취를 감췄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언론사에서 저희 그 스캐너를 조명을 많이 해줬었습니다. 자, 이 기술을 가지고 저는 올 초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상대로 크립토 ATM과 포스를 대한민국에서 운영을 하겠다고 규제 샌드박스 신청을 했습니다. 아까 앞서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규제 샌드박스에는 한 세 가지 정도의 인증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는 신속 확인,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냐 없냐를 판단을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다 없다를 판단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과학기술정통부에서 법무부와 기재부와 금융위에 관련 공문을 보냈고 모든 정부 부서에서 사업할 수 있다고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걸 근거로 지금 블록체인 특구인 부산시부터 저희가 크립토 ATM기를 실제로 설치 운영을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만드는 ATM기에는 해외 송금이 가능하게끔 할 겁니다. 저희가 만든 ATM기에는 외화 환전이 가능하게끔 할 겁니다. 그래서 해외 송금 업체인 한패스 업무제의를 했고 에퀴온 금융그룹의 에퀴온 저축은행하고 외화 환전을 할 수 있는 해외 송금을 할 수 있는 ATM을 지금 이제 전산 개발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 4월에 에퀴온 저축은행 전국 15개 지점에서 서비스를 진행을 할 겁니다. 사실 이 내용은 부산은행하고도 지금 공유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저희가 그림으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저희가 만든 ATM기에서 신분증 여권 유변조 판별과 인식을 해서 QR 지갑을 만들어주고 그 QR 지갑을 어카운트로 해서
한 12개국, 15개국 정도의 외국인들의 지폐를 공항에서 바꾸지 않고 현지에서 바꾸지 않고 도착해서 저희 ATM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 직접 바꾸게 할 겁니다. 당연히 수수료가 쌀 거고 속도도 빠르겠죠. 자, 그럼 지금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특히 미국에 해외 노동자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 나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필리핀 해외 노동자가 대한민국에 와서 노동을 제공하고 1년에 약 4천억 가까운 급여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노동자가 현지에 있는 가족들에게 송금을 하기 위해서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은행을 통해서 해외 송금을 신청을 하겠죠. 또 사설 환전소에 가서 현금 배달 서비스를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그 해외 노동자들을 보면 불법 체류자들이 많습니다. 또 신용불량자가 많습니다. 또 그들이 일하는 시간이나 은행이 영업하는 시간이나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사실 은행을 이용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은행을 이용한다 한들 약 8%에서 10%의 수수료가 발생을 하고 은행을 이용하지 못하니까 사설 환전소에서 거의 더블 수준인 20%에서 30%의 수수료를 내고 본국에 송금을 하고 있습니다. 실컷 열심히 와서 땅 파고 노력해서 힘들어 버린 돈을 수수료로 사실은 엄청나게 떼이고 있는 겁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제도를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만든 ATM기에 한국 돈 입금하세요. 그리고 필리핀에 설치되어 있는 ATM기에서 가족들이 폐소로 출금할 수 있게 할게요. 그림으로 표현해봤습니다. 자, 이 한 장의 그림에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노동자가 돈을 벌어서 달러로 저희 ATM기에 입금을 하고 베트남 동입니다. 베트남에 있는 ATM에서 동으로 출금을 합니다. 자, 베트남에 있는 부모가 동을 입금을 하고 미국에 유학 중인 자녀에게 QR로 전송을 해주면 미국에 있는 ATM에서 달러로 찾습니다. 이런 내용의 플랫폼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개발을 했고 이런 내용을 담아서 ATM을 운영을 할 것입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강력한 KYC 수단입니다. 저희 스캐너로 유변조 판별하고 그리고 스캐너에 있는 신분증이나 여권에 있는 사진과 그리고 본인의 모바일 카메라 또는 저희 키오스크에 설치되어 있는 카메라를 이용해서 라이브로 안면 영상을 촬영을 한 뒤에 사진 비교를 합니다. 이 부분 총 걸리는 시간이 약 한 8초, 10초 정도면 본인 확인을 AI 안면 인식을 통한 본인 확인이 가능해집니다. 그림으로 표현해봤습니다. 키오스크에 있는 카메라, 자신의 모바일에 있는 카메라를 이용해서 철상한 부분을 가지고 미리 저장이 되어 있는 2D 신분증이 아니고 미리 저장이 되어 있는 3D 영상이 아닌 라이브 영상을 통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안면인식을 체크를 한 겁니다. 자, 그럼 이런 강력한 수단을 가지고 저희가 KYC 수단을 제공을 해줄 수가 있는데 오늘 오후에 보면은 DID 업체와 DeFi 업체들의 또 발표 시간들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블록체인 산업에서 DID와 DeFi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DID, 부산에서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데 DID를 발급을 해주기 위해서 안타까운 건 뭐냐면 본인 인증 방식이 휴대폰 3사 휴대폰 인증 방식만 쓰고 있습니다. 가족폰 DID 발급 못합니다. 외국인 당연히 DID 발급 못합니다. DeFi 마찬가지죠. 거래소에서 거래 기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신분증 사진 하나 제출하는 게 거의 답니다. 그걸 가지고 본인 확인하기 수단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저희의 갖고 있는 강력한 KYC 수단을 그들과 함께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그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저희한테 연락 주십시오. 자, 저희가 최근에 니카라과라는 나라에 현금으로 월급을 주고 있는 은행에 디지털 화폐를 만들어줬고 그 디지털 화폐를 담을 수 있는 월렛을 만들어줬고 그 월렛을 인식할 수 있는 ATM을 공급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왔습니다. 관련 영상 잠깐 보여주시죠. 지금 데모 영상입니다. 먼저 자신의 월렛을 스캔하고 스캔한 지갑의 주소가 확인이 되면 컨펌됩니다. 자신의 핀번호의 숫자들을 정확하게 입력하시고 컨펌하면 출금할 수 있는 네 가지 통화 중인 화면을 보입니다. 코드가 500달러짜리 한 장을 출금해보겠습니다. 선택하시고 컨펌하겠습니다. 그러면 출금해서 코드가 500달러짜리 한 장을 출금해보겠습니다. 컨펌한 후에
자신의 밸런스에 계정을 한번 확인하시고 영수증이 필요하면 오른쪽으로, 영수증이 필요 없으면 왼쪽으로 터치합니다. 영수증을 출력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영수증 출력이 됩니다. 영수증에는 출력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출근 대모 영상입니다. 먼저 자신의 원래 지갑을 스캔하시고 지갑이 확인되면 자신의 필요한 자리를 가져오시고 상성감은 출금할 수 있는 네 가지 종류의 지표입니다. 이번에는 두 가지 지표를 동시에 출금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내가 한 단, 그리고 백코르드가 한 장, 그 두 장을 한번 주셔가지고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1달러짜리 한 장과 백코르드가 달러 한 장, 두 장이 전체에 흐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수증이 필요하지 않으면 왼쪽, 영수증이 필요하면 오른쪽에 터치해서 영수증을 출력합니다. 아, 밸런스 창고도 확인합니다. 터치. 대모 영상입니다. 먼저 자신의 월렛을 스캔해서 인식하시고 지갑에 표시된 걸 확인하고 방문하면 화면에 표시된 네 가지 종류의 어떤 지표든지 입금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시고 입금 뒤에 모바일 코드 같다는 입금을 하였습니다. 화면에 표시되었고 100가지 신청하고 자신의 밸런스에 입금을 확인하시고 영수증이 필요한 오른쪽, 영수증이 필요 없으니 왼쪽 버튼을 누릅니다. 영수증 출력합니다. 입출금 그리고 해외 통금, 자격증서 발행, 계좌 원자 복권 담보 확인은 은행 ATM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을 이쪽에 7가지 기능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고객사에서 필요한 기능들을 뽑아 쓸 수 있게끔 만들었고요. 자, 니카라과도 그렇고 저희 나라도 그렇고 외국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그 외국인들에게 이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해 줄 수 있을까? 외국인들에게 어떻게 바로 월렛을 만들어주고 이 서비스를 사용할 수, 할 수 있을까? 그 부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 좀 부탁해요. 본인의 신분증 또는 여권을 이용하여 월렛을 개설하는 데모 영상입니다. 여권을 스캐너 위에 올려놓습니다. 스캐너는 여권의 진위 확인과 성인 인증을 동시에 체크합니다. 확인하시고 자신이 사용할 핀번호 6자리를 두 번 연속 입력합니다. 확인합니다. 영수증에 자신의 월렛과 지정한 핀번호를 인쇄한 후 영상과 같이 출력합니다. 월렛이 개설되었습니다. 지금 주최 측에서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셔서 빨리 5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지금 설명드린 부분을 지금 니카라라는 나라의 계약을 통해서 지금 실증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과기정통부에 올 초에 요청을 했던 것도 해외 수출을 하기 위해서 국내에서도 사용할 수 없는데 국내에서도 라이센스가 없는 기술을 해외에서 인정을 해줄 수 있겠냐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 부분을 동의를 했었습니다. 저는 93년도에 뭐 은행에 입행을 해서 사회생활을 은행에서 시작했습니다. 저도 그때 한 2년 동안은 월급 봉투를 받았습니다. 그 뒤로 이체를 통해서 월급을 받았죠. 그래서 뭐 월급을 삥땅할 수 있는 기회가 그냥 날아갔었는데 어찌됐든 아직 아시아권이라든지 중남미권이라든지 금융이 덜 발달된 나라는 아직도 현금 위주로 모든 페이먼트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그들의 생각을 바꿔놨습니다. 지표에서도 코로나가 감염이 있을 수 있다는 위험성을 느끼게 됐고 자, 크립토는 아니더라도 디지털 화폐를 먼저 받아들이고 그거를 금융산업에 이용한다는 생각들이 많습니다. 중국이 그걸 먼저 시작을 하는 바람에 다들 공론화가 되어 있는 거죠. 거기에 크립토가 범죄는 아니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크립토를 페이먼트 수단으로 또 정상적인 크립토를 해외 송금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그 나라에 우리 알리위체페이처럼 가게에 저희가 QR페이 형식의 에포스를 제공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아까 전자계정에 월급을 받은 그 전자화폐를 가지고 가게에서 이제 페이먼트도 할 수 있는 거죠. 자, 대부분의 아시아나 중남미 쪽에 있는
그 월급을 받는 월급자들은 사실 월급을 많이 못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활이 어려워서 한 절반 정도는 항상 소액 신용대출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 갚고 또 쓰고 다음 달에 갚고 또 쓰고 이렇게 반복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한국에서 유일하게 특허를 가지고 금융기관하고 무인으로 키오스크로 신용대출을 신청하는 시스템을 개발해서 공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다가 한국은 모바일에 밀려서 지금 사용을 안 하고 있는데 이 기술을 그대로 중남미에 저희가 공급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 기술을 그대로 앞으로 아시아권에 저희가 공급할 생각입니다. 자, 필리핀에서도 요청이 있어서 기술 발표를 하고 필리핀 현지 업체와 유니언뱅크를 상대로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이 굉장히 놀라웠던 게 중앙은행의 허가를 받아서 상업은행인 유니언뱅크에서 작년 2월부터 비트코인을 대상으로 유니언뱅크의 계좌를 갖고 있는 필리핀어들이 양방향 서비스, 즉 사고팔고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근데 저희가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왜 비트코인만 해? 다양한 암호화폐를 하지. 그리고 왜 너희 계좌를 갖고 있는 필리핀어만 해? 너희 계좌를 갖고 있지 않은 필리핀어 해외 관광객들도 이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지. 어떻게? 우리가 KYC 기술이 있잖아. 이걸 제공을 해줄 테니 이렇게 진행을 해보자라고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나라는 카지노가 많이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혹시 카지노 사업에 그 관련되신 분들이 있다면 저하고 미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카지노가 많은 수입의 전인, 자, 돈을 다 갬블해서 돈을 잃고 소위 신용으로 칩을 많이 빌립니다. 일주일 뒤에 돈을 갚겠다고. 근데 배달 사고가 상시 이 신용으로 하다 보니까 현금 사고가 많이 납니다. 저희가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자, 우리 플랫폼 쓰세요. 우리 ATM기 쓰세요. 현재 있는 가족 친지들에게 우리 ATM기에다 돈 입금하고 QR로 만들어진 계정을 로컬에 있는 카지노에 있는 아빠한테 보내주세요. 그럼 로컬에 있는 카지노에 있는 아빠가 우리 ATM기에서 돈을 찾아서 칩을 사게 할 수 있는 카지노 쪽에 이게 적용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또 좋은 산업이 될 수 있다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해외에서 활동을 못하고 있는데 작년에 나름대로 열심히 마케팅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크립토는 아무래도 거래소하고의 어떤 협력 관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래소와의 협약을 그리고 디파이 금융을 하고 있는 빌리비트하고 협약을 그리고 미국의 크립토 비자카드를 발행하고 운영하고 있는 미국 터니와 또 업무 제휴를 그리고 미국에서 네일사롱, 스파사롱을 운영을 하고 있는 이 중형급 사롱 안에 저희 ATM을 설치를 해서 해외 송금도 하고 크립토 서비스도 하는 그런 부분을 또 업무 제휴를 맺고 왔습니다. 저희 회사의 팀파워입니다. 저희 지금 회사의 그 CSO를 맡고 계신 분이고요. 미국의 한국 분입니다. 그리고 또 미국의 워런 킴, 그리고 저희 이제 기술직 CTO이고요. 또 서울대 출신의 저희 CSO, 저희 언론사 현재 대표이면서 저희 CIO를 맡고 계십니다. 아까 말한 크립토 비자카드의 현지 대표, 저희 어드바이저로 들어와 있고요. 아까 말한 뷰티그룹의 뷰티사롱 운영하는 켈빈호라는 미국인도 저희 회사의 어드바이저로 들어와 있습니다. 자, 제가 오늘 긴 시간 설명을 드렸는데 이 한 장으로 결론을 내겠습니다. 저희는 디팩 플랫폼이라는 자체 메인넷을 개발을 했고 그 메인넷을 이용해서 크립토와 피아트와 다 묶어서 포스트로, ATM으로, 대출기로 월렛도 카드형 월렛으로 모바일형 월렛으로 회의하고 연동할 수 있게 AI 안면인식을 이용해서 강력한 KYC를 구성할 수 있게 이렇게 서비스를 할 겁니다. 자, 우리나라의 365 코너에 많은 ATM기들이 있습니다. 그 ATM기에서 환전하는 거 보셨습니까? 그 ATM에서 해외 송금하는 거 보셨습니까? 저희가 하겠습니다. 저희가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윈 KS의 이종명 대표님이셨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세션이 마무리됐는데요. 좋은 말씀 해주신 7분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